최은우 대마법사님의 방송 마술? 아 방송 마술 네. 그냥이라기보다 오늘 쫀득님을 위한 맞춤 마술. 오 맞춤. 저의 맞춤 마술인가요? 마술이 아니고 시청자분들과 네. 같이 할 예정입니다. 오. 이 앤서라는 공연이 26년째 기념 공연이에요. 네. 그래서 마술 프로 마술사로 살아온 게 26년이 된 거죠. 네. 정말 많은 추억이 있는데 그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제가 몇 개를 갖고 나왔어요.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몇 개 이제 갖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내 나이가 있다 보니까 추억인 줄 알았는데 아 이게 우연인 줄 알았는데 필연이었구나. 아 이런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아 내가 이게 예전에는 뭐 지나가는 경험인 줄 알았는데 되게 힘들었던 실패인 줄 알았는데 이게 어찌 보면 또 성공을 이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옛날 이야기겠지만 이런 것들 추억을 좀 갖고 나왔습니다. 그 전에 이걸 이제 타이머입니다. 이제 쫀득님과 함께 할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가죠. 보시고 네. 아 느낌 맞다 그럼 한번 눌러주면 이 두 자리 숫자를 제가 적을 겁니다. 랜덤 하죠 이게. 네. 그럼 원할 때 누르면 되나요? 네, 여기 눌러주세요. 네, 그냥 아무나 누르면 됩니다. 네. 네. 어 눌렀어요. 네. 자, 자 오늘의 랜덤 20. 제가 이제 아까 추억 얘기 시간 얘기 했잖아요. 네. 시간이 지나면 근데 이것도 시간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떤 인연이 될 수 있으니까 20 네, 20 한번 받아볼게요. 자 그리고 또 자 다시 원할 네. 때 하나 둘 셋 오 22가 나왔네요. 22? 22가 나왔어요. 둘 셋 08 08 08입니다 오 30 30입니다 네, 30. 자 요거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제가 또 마술 컨벤션 같은 데 다니면서 추억 있던 거를 갖고 왔어요. 예. 마술 컨벤션? 네네네. 보통 컨벤션이라는 게 호텔에 있다가 밑에서 컨벤션을 매직 컨벤션을 하고 네. 그 다음에 호텔에 다시 돌아오는데 호텔 방키 쓰신 분들 아시겠지만 가끔 갖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26년 동안 추억이 있던 호텔 어? 방키예요. 21년 동안 7개를 이거 문제는 네. 아니야 이거? 네. 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 네. 내가 일부러 가져간 거 아니고 네. 이게 그냥 한국 다시 돌아오니까 이거 안 좋네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사실은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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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되게 맞아요. 많아요. 그래서 우선 추억이 있는 걸 갖고 왔어요. 네. 자 우선은 쪼누님께서 오늘 나의 추억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하나 골라주시면 돼요. 아 저는 주황색. 저의 시그니처 색깔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주황색은 네. 요렇게 그냥 요 앞에 네. 두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나머지 호텔 방키의 추억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스페인입니다. 오, 바르셀로나 스페인, 스페인. 네, 바르셀로나 스페인. 스페인이고 네, 또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어딘가요? 지금은 런던. 런던, 런던 런던이었어요. 런던, 런던. 여기면 프라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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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아, 뉴욕입니다. 요거 이쁘다. 네, 뉴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좀 기억이 많이 나요. 여기는 베를린이었는데 여기는 베를린이 조금 약간 야한 느낌이 있었어요. 던전. 네. 이름 던전이야. 네. 안에가 좀 빨갰어. 던전이야. 네. 안에 좀 빨갰군요. 뭐 이렇게 네. 여러 가지 방키가 추억이 있고 네. 주황색을 본인이 정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추억을 보여 드릴게요. 다음 추억은 여행 가면 이렇게 엽서들 있죠. 막 네. 이렇게 엽서들도 있고 이거 보시면 라스베가스인데 라스베가스에서 계획을 그 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코스를 짜면 좋다라고 이제 막 이렇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되게 그냥 길거리에도 엄청 네. 많아요. 자 우선은 자 보세요. 이 많은 엽서들 가운데 이제부터 선택을 하시게 될 거예요. 두 개가 있어. 하나를 이 봉투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안 보이게. 예, 막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나. 네 본인도 안 보고. 네 저도 안 보고. 네 됐어. 네 됐어요. 황금 봉투에. 또 다음 것도 또 이렇게 해서. 아무거나 하나? 네. 뽑고. 네, 뽑고. 근데 두 개 다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두 개 다. 두 개 다. 두 개 다. 네. 다 넣어버려. 두 개 다. 네. 넣어버려. 네네. 나머지는 다 PH 거. 자동적으로. 네 개, 네 개가 나눈 거야. 이거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몰라요. 나도 모르고 지금 네. 엽서 잠깐 여러분께 보여드릴 거 뭔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자, 보세요. 4월 16일. 음? 4월 16일. 4월 16일. 예? 4월 16일 펴보세요. 4월 4월 16일 4월 16일 근데 제가 봐도 상관없어요. 네. 본인이 읽어주세요. 시저스 팰리스 호텔에서 묵고 네. 헬리콥터 투어를 한대요. 네. 보든 램지 버거 레스토랑에 네. 가고 V쇼를 보는 게 당신의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볼까요? 어? 예? 잠시만요. 자 그대로 자 우선은 하나씩 볼게요. 시저스 호텔? 네 하나씩 볼게요. 자 버라이티 V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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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
고든 램지. 어, 고든 램지 먹어. 네, 고든 램지 먹어. 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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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저스. 아니 뭐야? 시저스 팰리스 호텔이고요. 제가 그 추억이 있던 방키는요. 주황색 당신의 시그니처. 아. 시저스 팰리스 호텔. 와. 응? 제가 몇 번이나 바꾸라고 했죠. PH 것도 한번 볼까요? 인앤아웃 버거랑 인앤아웃 버거요. 인앤아웃 버거. 그랜드 캐니언이랑 그랜드 캐니언 벨라치오 벨라지오 호텔 블루맨 블루맨 그룹. 네, 달라요. 아니 본인이, 뭐야 이게? 나는 내가 고른 게 아니에요. 본인이 다 골라서 지금 다 했어요. 아 진짜 모든 걸고 앉았어요 진짜. 이거는 아니, 그냥 뭐야, 이게? 나의 추억이 26년 동안 담겼던 추억이 아 오늘 쫀득님 방송을 위한 거였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 이 필연이군요. 필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자 다음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쫀둥님. 네. 은행 비번 하자. 비번 여기서 공개해. 네. 아 네네. 네 자리 숫자 네. 있자니까 앞에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중에서 하나 공개도 된다. 아 오케이. 몇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네. 오케이. 눈 감으세요. 나 무서워. 아 나 무서워요. 뭐지? 제가 먼저 썼습니다. 예. 본인 마지막 자리가 뭔지 네.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9.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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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뭐야 이게! 와! 나 사 봤어요. 먼저 썼어요. 와! 놓치지 마! 먼저 쓰신 거예요. 봐봐요. 지렸다 비쳤다 나왔잖아요 지금. 방금 쓴 거 아니야? 아 이게 무슨 불경한 말씀을 지금. 아 이거 시청자들이 짠 거 같은데 이거. 그러면은 나머지 세 개 공개해도 돼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진짜라고요? 첫 번째 자리 하나만. 첫 번째 자리. 첫 번째 자리. 첫 번째 자리 하나만. 이거 다 찐 거 시청자들이야. 아니야. 자 이번 진짜로 할게요. 아 이거 바보네. 다시. 첫 번째 자리. 아니 눈 떠요. 그러면 또 의심하니까 네. 본인이 의심하잖아 지금.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이거 좀. 첫 번째 자리. 하나 둘 셋. 1. 어떻게 1에 맞췄어요? 와. 아 근데 이거는 공.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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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내가 봤어요. 야 대박이야. 자 이제 네. 아, 다음 맛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신기한. 제가 카드에 오늘 추억이 될 수 있게 네. 숫자를 써놨어요. 네. 다양하게 52장의 숫자를 네. 써놨어요. 자 우선은 카드를 3장을 받을 겁니다. 네. 우리 쫀둥님부터 가볼게요. 아무거나 하나 그냥 말씀해주세요. 제이클로버? 이렇게. 자 그리고 본인 전화기 좀 들어주시고요. 네. 네 원하는 분한테 전화를 지금 받을 사람 근데 유명한 사람이면 좋겠어. 그러면 지금 시청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한 명한테 장지수 네. 님이시고요. 아, 그분한테 전화해볼게요. 아, 다 모르는 분이야 제가. 지수야. 왜요? 나 방송 중인데 지금 최현우 마술사님 같이 계시거든. 네 안녕하세요 마술사 최현우입니다. 누구요? 아니 최현우 마술사님. 안녕하세요 최현. 네 최현우 마술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네 아 저도 진짜 팬이에요.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못 보셨죠? 아 천재병. 천재병. 아 네. 네네네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그 제가 전화로 마술을 지금 하고 있어갖고요. 트럼프 카드 중에서 지금 생각나시는 카드 아무거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와 전화 마술. 네. 아 역시 리액션이 좋으시네. 그러면 5스페이드 알겠습니다. 5스페이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나중에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아 끝인가요? 네 끝이에요. 네, 그래, 고맙다 진짜. 아 머니게임 잘 봤어요. 머니게임 너무 잘 봤어요. 아 머니게임 안 나갔습니다. 아, 아니 잘 보셨잖아요. 아니, 재밌게 봤다. 재밌게 봤다. 야, 야, 이분은 날 뭐라는 거야, 있어. 근데 당연히 모든 게 안 나갔습니다. 야, 나 진짜. 오스페이드. 오스페이드.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마지막 네. 하나 남았는데 요거는 우리 시청자분들 공연을 이제 예매하신 분들 위주로 전화를 걸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거? 디스코드로 할까? 디스코드로. 시작. 과연? 오? 아! 팬커분님 마이크 켜주세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매하셨나요?
아 바꿔. 지금 할 거죠. 아 오케이. 아 지금 오케이, 오케이. 확실한가요? 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오케이. 어,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자 이제 남은 네. 요거 카드 하나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 8 다이아. 8 다이아. 8 다이아몬드. 8 다이아몬드. 예매 예정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핑구 방구님이신 예매 예정이신 우리 핑구 방님 훌륭한 구독자님은 8 다이아몬드 선언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분은 진짜 주작이라 할 수 있는 게 진짜 제 시청자거든요? 아, 제 방송 많이 보시는? 아, 네. 진짜 애매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야겠지? 아, 어쨌든 제이클로바 5스페이드 8 다이아몬드를 자, 이제부터 카드를 이제부터 제가 어떤 뒷면에 어떤 숫자인지 모르니까 우선은 제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8 다이아몬드, 8 다이아몬드. 네,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세 장이 이렇게 뽑혔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세 장이 뽑혔죠. 자, 이제 세 장이 이 많은 카드들 중에서 네, 27은 네, 제이클로바 맞죠? 그다음에 5 스페이드는 9. 네. 그다음에 1은 네, 8 다이아몬드. 네. 아. 대단해. 우리 시청자분 꽈뚜루 우리 쫀드 대단합니다. 27, 9, 1 카드 케이스 처음부터 있었죠? 예. 어? 27, 와. 9, 1 어? 그리고 오늘 마술 무슨 마술이라고 했죠? 쫀드 맞춤 마술이라고 했죠? 아, 27살 아~ 9월 1일생이시죠? 비밀번호 어? 앞에 두 개 모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잠깐만요. 해커를 따로 고용하시고 아니야! 무슨 해커를 아니. 고용해! 자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죠. 제가 과거에 어떠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모으고 모으고 보니까 오늘의 현재를 만들 수 있다고요. 예. 고든 램지 혹시 먹어본 적 있어요? 아, 그 뭐 맛있었어요? 네, 맛있었어요. 가볼까요? 예? 유튜브 고든 램지 한번 들어봐요. 자, 램지 형은 다 계획이 있었어요. 예? 자, 우선 네. 업로드 날짜 볼까요? 더보기 더보기 2020년 8월 30일이에요 아니 아까 아니 타이머로 내가 눌렀는데?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저께 댓글을 달아봤어요. 에? 정렬 기준 최신수. 어? 뭐야? 자 밑에 내려가죠. 제 거예요. 야 뭐야 이거! 27살 9월 1일 앞에 비밀번호 1 뒤에 9인 생일인 쫀득님은 라스베가스 여행책 4월 16일에 쓰여진 코스대로 상상여행을 하죠. 자 그리고 시저스 팰리스 호텔을 예약한 다음에 고든 램지를 버거를 먹고 헬기를 타면서 야경을 구경하고 버라이티 V쇼를 보는 상상을 합니다. 자 이 댓글까지 확인하신 분들은 모두가 제 공연을 예매할 예정입니다. 공연장에서 모두 만나요! 우와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가 할 게 아니고 오킹 씨랑 여러분이 모든 거를 다 만들 거예요. 우선은 핸드폰 열어주세요. 카메라. 카메라? 이제 병민이 형이 잡아볼까요? 네, 카메라 열어주시고 네, 카메라 열어주시고요. 이렇게 찍을 건데 이렇게 있죠. 이제 사진 들고 오늘 실시간 방송이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폴라로이드 사진을 없는 거를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네, 그렇죠. 갑니다. 하나, 둘, 셋. 45도 각으로 찍어주세요, V. 자, 그래서 사진 하나 찍었으니까 여기다 내려놓을게요.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핸드폰은 지금 써야 되니까 이걸로 할게요. 본인 1부터 100 중에 지금 떠오르는 숫자 1부터 100 중에? 네, 생각하세요. 네. 자, 말씀하셔도 돼요. 55 할 줄 알았죠? 72. 좋아요. 제가 메모장 열어놨어요. 네. 저는 메모장에 진짜
많이 레퍼런스를 마술 때문에 만들어야 되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영화 백선 그 다음에 뭐 야채 이름 이런 것도 다 영어로 내야 돼. 왜냐면 전 세계 뭐 투어 다니면 다 보면 이런 것들에서 이제 마술을 어떻게 할까 만들까 막 고민을 많이 해서 메모 광이에요. 제가 ENFJ잖아. J가 메모 광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기 보시면 탑 100 시티즈 인도 월드라고 제가 정리를 해서 도시 있어요. 자, 도시 보시고요. 도시 보시면서 네, 보시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리스트가 이렇게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쫙쫙 있어요. 쫙. 네, 쭉 있어요. 자, 본인 52번에 있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한번 보시겠어요? 저 72번 골랐는데. 아, 72번. 아, 72번. 72번 해도 돼요? 네, 72번. 72번에 봤어요. 봤어요? 네. 우리 보여줄까요? 아니. 네. 본인이 생각만 하고 나중에 보여줄게요. 네네네. 알고 있는 도시예요? 네. 아, 알고 있어요? 네. 아, 좋아요. 그 도시에 혹시 랜드마크 같은 게 있나요? 생각만. 랜드마크. 네. 우리 막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다 알만한. 대답해요? 아니. 생각만. 우리가 생각만 하는 거지. 아, 생각하고 있어? 네네. 아, 네네네. 아, 나는 예 아니오를 기다리고 있어. 아, 예, 예. 대답해요? 아, 아니. 네. 종이를 갖고 나왔어요. 이제부터 이 종이 한번 만져보시고. 그냥 종이. 맞아요. 맞아. 네, 좋아요. 자, 우선은 저한테 그거를 계속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아트를 만들어.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혹시 의심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거 뭐 제가 전에 저랑 뭐 짜거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죠. 네, 좋아요. 자, 이제 제가 목숨 걸고. 네, 목숨 걸고. 좋아요. 다 됐어요. 자, 이제 이제 생각을 해 볼게요. 아, 조각을 조금만 더 해야겠다. 자, 이제 제가 종이를 막 잘라, 중간에 막 이렇게 잘라갖고 막 적고 잘랐어요. 조각을 네. 만들었습니다. 아까 뭐 종이도 다 확인하셨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었어요. 갱쥐. 그 랜드마크가 뭐예요? 말해. 네, 말해, 이제. 자유여신상이에요. 자유여신상? 72번이 뉴욕이었어요? 네, 72번 뉴욕이었어요. 네, 보여드릴게요. 72번 뉴욕. 72번 뉴욕이었습니다. 네, 만약에 71번이었으면은 예, 네, 막 이런 거였어요. 네네네. 다 다른 거였죠. 네. 그 랜드마크도 되게 다양하죠. 뉴욕에는 랜드마크 되게 막 뭐 구겐하임 막 박물관도 있고 네. 되게 많고 한데 모마 뮤지엄도 있고 막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본인이 섬도 있고. 예. 네, 근데 자유신상을 떠올렸어요. 네. 그 불알도 있고. 소불알. 제가 아트를 만들었거든요. 종이 확인하셨잖아요. 우와! 우와! 자유 여신상! 뭐야? 랜드마크! 자유 여신상이죠? 자유 여신상, 여러분. 자유 여신상이 만들어졌죠? 지금 자유 여신상이 지금 아까 우리 오키님이 확인하신 종이로 제가 자유 여신상을 만들었어요. 아마 바닥에 검은색이니까 더 잘 보이실 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냥 봐봐요. 그냥 봐봐. 자유신상. 자유신상. 자유신상이 만들어졌죠.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이거 기억나죠? 이 필름으로. 네. 사진 하나 찍었잖아요. 네. 근데요? 제가 어떠한 신이 계획 아래 당신은 1부터 100 중에 이 많은 도시 중에 그리고 다양한 랜드마크 중에 이걸 떠올리겠구나 라고 느낀 게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사진 모두에게 보여주세요. 사진, 무슨 사진이요? 요거 아까 내가 찍었던 사진. 아, 찍은 사진, 거? 응, 뭐 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야! 아니, 보세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자유여신상 있어. 자유여신상? 우와! 아니, 이게 왜... 아까... 왜? 어? 없는데? 없다니까. 엄마 나 무서워. 아니 잠깐만. 근데 이걸 어떻게 내가 만약에 소 불안했으면 월스트리트가. 그렇죠. 그것도 유명하니까. 아니 잠깐만. 다 알았다 진짜. 네. 이거 어떻게 잘랐어? 아니. 아이 감사합니다. 와 뭐야? 감사합니다. 뭐야? 자,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직 끝이 아니다. 얘는 어떻게 했어? 그러면 잠깐만, 얘는. 아니 저 사진은 왜 저기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여기 막 제3일로 있는 거 아니죠? 아니야! 내가 몰래 보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 본인이 선택을 했잖아. 그리고 이거 자유신상. 아니 생각만 하고 어디 썼어? 그것도 아니고 생각만 했잖아. 그니까 그니까 네. 아니 다 양보해서 오케이 자유의 여신상까지 유추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 이번에는 좀 재미난 걸 준비했습니다. 아니, 엄청 재밌는데? 아니요 정말 아니, 재밌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이게? 아 네네네 아니 아직 클라이막스가 아니에요. 당신의 운명을 얘기할 거라니까. 가볼게요. 아, 우선은 제가 보드판 하나 갖고 나왔는데 네. 본인 은행 비밀번호 있죠? 은행 비밀번호 네 자리죠? 네. 네네 네 자리 네 자리죠. 정시자리 네 자리인데 네. 이 네 자리 중에 하나만 공개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짧아요? 네. 마지막 자리. 마지막 자리. 먼저 썼어요? 숫자 뭐예요, 말해. 숫자요? 네. 눈 감아요, 눈 감고 네. 내가 먼저 보여줄게요. 시청자분들도 신기하게. 네 번째 은행 비밀번호 마지막 자리 뭐예요, 얘기해봐요. 5요. 봐요? 저 제본 알아요? 아니 내가 느꼈잖아요 지금.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이건 뭐 은행 비밀번호 맞추는 거는 많이 봤어 뭐 쉬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부터 제가 운명에 제가 지금 형 내일 비번 밖으로 말하고 무조건이야. 이 느낌의 숫자들 지금 생각나는 대로 이제부터 적을 거예요. 로또 번호 알려주세요. 아니 내 번호를 그러면 많이 알고 뭔가? 아니 이렇게만 할게요. 네. 로또 번호다. 로또 번호다. 아, 네. 로또 번호가 아니야. 아니야. 로또 번호 아니야. 로또 번호 로또 아니야. 우선 내부서 냅둘게요. 네. 우킹님, 제 핸드폰 화면 보여줘도 괜찮아요. 네네네. 선생님. 좋아요. 네, 제가 이렇게 계산기, 네, 계산기를 가지고 해볼게요. 우킹님 계산기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우선은 왼손으로만 잡으세요. 왼손. 네, 왼손으로 잡고요. 네. 화면 안 보이게. 네, 안 보이게. 아, 너무 높이 들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오른손 검지로 지금 이렇게 지금 잠깐 보여주면 이렇게 돼 있죠. 검지로 여기 근처 5 근처가 숫자예요. 그죠? 네. 이 숫자를 이제부터 초감각 지각 능력으로 제가 누르세요 그러면 천천히 원하는 데 하나 누르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무의식적으로 누를 거예요. 눈을 위에 보시면서 네, 눈을 감아 주세요. 눈 감으시고 네, 아무거나 하나 눌러 주세요. 네 눌렀어요. 자 또 하나 눌러주세요. 좋습니다. 자 이제 고개 드셔갖고 숫자 보세요. 본인 누른 숫자. 네. 어 이거 제 뭐 비밀번호가 뭐 그런 건 아니죠?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닌데. 아닌데. 이걸 바꿀 거예요.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본인 핸드폰이잖아. 네. 네네. 5랑 8. 네 본인이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렀어요. 네. 아 본인 누른 거잖아 지금. 네네네네. 본인 핸드폰 그거 저기 은행 비밀번호 이제 끝났어. 아 네네네네. 네. 본인 얘가 숫자를 내가 하나 지금 정한 거예요. 58이라고. 네. 네, 보여주세요. 58이라고. 아, 네. 58. 네, 58. 네, 정했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이번엔 제 걸로 해보죠. 좀 다른 거 해볼게요. 이번에는 전화를 해볼 거예요. 전화를 할 건데 네. 010 누르고 처음에 첫 번째 자리 3부터 9 중에 숫자 하나만 말씀하세요. 3. 네. 그 다음 0부터 9 중에? 0부터 9 중에? 2. 0부터 9 중에? 8! 진짜 막혀요, 저 네, 지금. 네, 맞아요. 아, 네네. 네, 그 다음 또 하나? 0부터 9 중에? 응. 0!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앞에 번호는 지금 오키님이 완성을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번호를 다 하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은 네 자리는 본인이 원하는 숫자를 저는 봐도 상관없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이 못 보게 네 자리를 눌러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응, 여기다가. 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자신의 마지막 네 자리를 그대로 이렇게 올려, 이렇게 막, 아, 나는 네 자리가, 난 이게 했으면 좋겠으면 참고해서 그거를 뽑아도 상관이 없어. 아, 아예 한 방에? 지금 엄청난 채팅 속도인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네. 됐어요? 네. 네, 좋아요.
자, 그럼 이 번호는 모르는 번호고 존재하지 않은 번호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제 내가 막 불렀으니까 가운데. 이제 잘 들으세요. 전화를 할 거예요. 이분한테 전화를 해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인터뷰를 할 텐데 만약에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존재하지 않은 번호입니다라고 하면 번호 바꿔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받았어. 근데 갑자기 내가 아, 저 마스터 최현우라고 하는데 방송인데요 양해를 구하는데 끊었어. 그러면 다시 번호 내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네, 좋아요. 자, 이제 이 번호는 랜덤하고 우리나라에서 5천만 국민 중에 누군지 몰라요. 네. 자, 전화해서 제가 정중하게 인터뷰를 딸 거예요. 마스터 최현우라고, 그다음 오킹님이라고 방송 중이라고 하고 제가 인터뷰를 따서 나머지 인터뷰로 숫자 채울 거예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야. 번호 가는데? 가죠. 다행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 저는 마술사 최현우라고 하는데요. 최현우요? 네, 마술사 최현우라고 하고요. 지금 이게 방송 중에 제가 공연 때문에, 마술 때문에 제가 늦은 밤에 너무나 죄송한데요, 선생님. 제가 지금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거 혹시 저 마술사 최현우라고 아실까요? 아니, 보이스피싱 아니고요, 선생님. 마술사 최현우라고 하고요. 그 마술 방송에서 마술 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 오킹님 방송입니다. 오킹이라고 아실까요? 네, 오킹이요. 아, 네, 맞습니다. 스타킹 나오는 그 최현우입니다. 저 제 목소리고요. 지금 혹시 스타킹 안 나와요? 네, 그 그 선생님 혹시 지금 떠오르는 두 자리 숫자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생님? 아, 네네, 갑자기요. 네, 선생님. 아, 네네네. 17? 17?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7을 말씀하셨고요. 선생님, 지금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선생님? 아, 저 37살입니다. 아, 37이시고요? 그러면 오킹보다 형이신 거죠? 6살. 네네네. 아, 네. 37살이시고. 선생님, 혹시 첫 키스 몇 살 때 하셨는지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선생님? 첫 키스. 아, 네, 갑자기요, 선생님. 네네. 아, 제가 원한 거 아니고 오킹이 원했어요. 제가? 아, 네네네. 막 7 이래버리면 뭐. 네네. 7살이요? 7살 너무. 네네. 아, 선생님, 생각나는 첫 키스 나이.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이요? 16살. 16살로 할까요, 선생님? 아, 16 정도인 것 같아요. 16 정도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선생님. 만약에 지금 내가 마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과거나 현지, 미래를 간다면 몇 살로 가고 싶으세요, 선생님?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선생님. 27살, 10년 전이요, 선생님? 27살이요? 됐습니다. 비트코인 사야 된다. 아, 비트코인 사야 된다고, 오킹이 지금. 네, 맞아요. 저도 비트코인, 네, 27에. 51일 때. 네네네. 오킹님이랑 잠깐만 대화해 주시겠어요? 네. 네. 네네. 그, 지금 이거 번호 본인 걸로 하신 거죠? 네? 아, 네, 그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끝났습니다. 자, 끝! 뭐가 끝이죠? 아니, 잠깐만, 근데 만약에 섭외된 사람이, 근데 번호가를 어떻게 알아? 본인이 했잖아. 그러니까요. 본인, 내가 했어. 뭔 섭외를 된 사람에 본인이 했는데. 오늘 우리의 운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했죠? 그리고 이 번호도 전화번호도 내가 아니라 본인이 조합을 했고, 이 58도 본인이 초감각으로 이렇게 해서 정한, 무의식이 정한 숫자가 58, 본인이 정한 숫자들 다 집어넣어서 완성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계산기 열어주세요. 저도요? 네, 계산기 합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 여러분이 만든 정말 강력한 마법이에요. 왠지 아세요? 11 더하기 7 더하기 58 더하기 17을 해보세요. 93이 나옵니다. 94? 11 더하기 22 더하기 16 더하기 44 해보세요. 93이 나옵니다. 자, 대각선으로 해보세요. 11 더하기 37 더하기 24 더하기 21은 93입니다. 본인이 정한 숫자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계산기 꺼내서 바로 여기 22 더하기 37 더하기 10 더하기 24는 93, 16 더하기 22 더하기 24 더하기 31은 93, 44 더하기 27 더하기 1 더하기 21은
93입니다. 58 더하기 10 더하기 24 더하기 1 더하기 1은 93. 대각선으로 17 더하기 10 더하기 22 24 44는 93. 대각선도 93이 나옵니다. 가로 세로가 모두 93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정했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맨 코너에 있는 11 더하기 44 더하기 21 더하기 17 더해도 93이 나옵니다. 무조건 93이 나오죠. 지금 54, 93 하고 있죠. 자, 여기 중간이 있어요. 37 더하기 10 더하기 22 더하기 24는 네, 93이 나옵니다. 한번 해보시죠. 7 더하기 58 더하기 27 더하기 1은 네, 이 가에 있는 두 개의 두 개 두 개 숫자에도 93이 나옵니다. 그죠? 자, 22 더하기 16 더하기 24 더하기 31도 무조건 93이 됩니다. 무조건 93이 되는 정말 놀라운 것을 여러분이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르는 숫자로, 오킹님이 정한 숫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이 운명은 엄마, 보이스피싱이야? 오킹이에요. 뭔 줄 알아요? 자, 이제부터 잘 들어주세요. 몇 년생이에요? 93. 93년생인 오킹은 올해로 31살이 되었습니다. 엄마 나 집 갈래. 자, 오킹은요 17년도 11월 1일에 첫 방송을 시작해요. 맞죠? 자, 그리고 오킹은 21년도에 국토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네, 어디까지? 네, 독도까지였죠. 자, 그리고 22년도에는 해남까지 네. 국토대장정을 했어요. 국토대장정을 이야기하는 저는 그 방송을 좋아한다고 아까 우리 인터뷰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제가 흥미로운 게 있었습니다. 자, 22년 10월 24일에 오킹 방송에 업로드된 방송이 있습니다. 국토대장정 중에 로또를 사셨더라고요. 자, 이제 유튜브 들어갑니다. 유튜브 들어갑니다. 유튜브 들어가세요. 오킹 로또를 치면 썸네일에 이렇게 1등 당첨자 1038회가 있습니다. 1038회 로또를 한번 쳐보죠. 1038회 네이버에 들어가서 1038회 로또 당시의 1등 번호 이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 하나씩 불러주세요. 갑니다. 7. 7 다음. 16. 16 다음. 24. 24 다음. 27. 27. 37. 37. 44까지 해서 1등이 되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1등 번호니까요. 자, 그리고 당신이 오늘 정한 숫자는 바로 행운의 숫자 58이 아니었으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가 아까...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 운명을 알고 있었고 본인이 아, 이게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겠구나 라고 해서 바로 방송 직전에 제가 이 로또 영상에 댓글을 달았더니만 매니저님이 옆에서 고정을 해주더라고요. 자, 이제 자 가겠습니다. 오킹 이거? 로또 그렇죠. 이거? 들어가면 자 방송 날짜를 볼게요. 22년 10월 24일 날 그렇죠. 22년 10월 24일 날 올라와진 방송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 댓글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댓글 보시죠. 자 댓글 가겠습니다. 댓글 가면요. 네, 제 채널 명으로 달려놨어요.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93년도에 태어난 오킹은 올해 나이가 31살입니다. 네, 맞아요. 17년 1월 1일에 17년 11월 1일에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네. 오킹은 뉴욕을 선택 뉴욕을 선택했죠. 잘했어요. 다음 무의식이 정한 숫자는 50 네, 58입니다. 다음 21년도에는 21년도에 독도까지 국토대장정 네 22년도에는 해남까지 국토대장정을 그랬습니다.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중에 제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이 영상입니다. 맞습니다. 22년도 10월 24일에 업로드된 이 영상에 1038회 로또 1등 번호는 7, 7 16, 24, 27, 37, 44입니다. 네, 정확하죠. 이 댓글을 본 모든 분들이 로또에 당첨되시길 기원합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셔야 로또 기운 받는 거 잊지 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엄마, 나 로또 사러 가서 잠깐만, 올게. 이거를 내가 58을 했었나? 네. 야, 이거 댓글 수정한 것도 아니야. 아, 그럼요. 수정하면 수정됩니다. 써있잖아요.
오주가 흑막이다. 딱 들어오기 전에 아 오늘 이렇게 아, 하시겠구나라고 해서 제가 써놨죠. 아니 이거를 할지 어떻게 50 아니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짝짝짝짝 와와 지금 전화해갖고 인터뷰한 사람 분이 남성분께서 정한 숫자 만약 키스를 우리가 그분 첫 키스를 16살 안 했으면 우리는 큰일 날 뻔했어. 그리고 그냥 박수 쳐. 난 포기해서 우리 정한 거죠. 감사합니다. 뭐야? 나를 맡은 대로 금액 내놓아. 아 비켜. 내일 일어나자마자 내가 제일 먼저 로또. 야 이거 뭐야? 빌드업을 아니 저걸 애초에 어떻게 알지 그러면? 말해 나 진짜 나 제가 맹세하고 한마디 인사했어. 진심이 영광입니다 한마디 딱 가 여기서. 그냥 번호가 없네? 그러면요? 그렇죠. 모든 게 다 오메 시골. 아니 아니 만약에 58이 아니고 아니 역할은 48이었으면 안 만들어지지 않아? 내 말 그러니까 야, 그러면 마법부의 연락해 마법사가 마법으로 마법을 노린다. 이거 아까 어떻게 썼더라? 아니 설명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한 거지? 뭐야? 뒤에 있는 장비도 마술인가요? 아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를 하려고 했는데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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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한 거지? 자 우선은 맨 아래 입술 세 개가 이렇게 달라요. 보시면 지금 화면 보시면 이렇게 입술 세 개가 뭐 여자도 있고 어떤 제가 유명한 분들의 입술을 갖고 나왔어요. 네. 자 오킹님 네. 제가 이제부터 이렇게 섞을 거예요. 네. 섞을 테니까 눈을 감아주시고 네. 눈을 감고 네 좋아요 이렇게 제가 섞을게요. 자, 1번, 2번, 3번 중에 네. 번호 말씀하시면 돼요. 1번, 2번, 3번 중에 번호 말씀하세요. 3번. 3번, 네, 눈 뜨셔도 됩니다. 3번이면 요거예요. 자, 1번, 2번, 3번 중에 지금 시청자분들 계속 보고 3번은 요거였습니다, 요거. 네. 자, 3번이 여자 입술 선택했어요. 아. 아, 대단해. 그 많은 것 중에 여자 입술을. 야, 좋아요. 여자 입술이니까 제가 여자 입술을 이렇게 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자, 다음은 또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자, 섞을게요. 자, 원할 때 스톱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네. 스톱! 스톱, 여기서 스톱했어요. 자, 1번, 2번, 3번 중에 번호 말씀하세요. 3번. 3번. 자, 눈 뜨셔도 됩니다. 자, 1번, 2번, 3번 중에 3번이 요건데, 요거. 이야, 대단합니다. 네. 인물이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여기 진짜. 다음 눈입니다. 눈이에요. 눈. 자 섞을게요. 정서야! 네. 한정서! 스톱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치 내가 번호를 모르게 하려고 지금 네네 지금 섞고 있잖아요. 그치? 네. 그쵸? 네. 스톱! 네 스톱. 자 1번, 2번, 3번 중에 번호 말씀하세요. 1번. 1번. 오, 이번은 좀 다르게 했어요. 1번 다르게 했습니다. 네네네. 네, 상관없어요. 문 열어요? 네, 네. 눈 열어도 됩니다. 네.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죠. 아하. 여기서 아하. 이게 눈만 봐도 누군지 대충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 뽀록이었나? 네. 아하. 아, 이상하잖아. 이상합니다. 자, 마지막 이마입니다. 이마 가볼게요. 이마 네네. 이제 나 결백해. 나 너네랑 편이라니까. 네네. 아니 왜 아 잠깐만 오케이 스톱! 네 좋아요. 자 1번 2번 3번 중에 번호 말씀하세요. 3번! 3번 눈 뜨셔도 됩니다. 미쳐버렸네. 3번 요거요. 예. 아니, 1번, 2번, 네네. 3번이라고 제가 참여를 했는데 3번이면 그러니까, 요거예요. 그러니까 얘 얘랑 맞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이미 눈에서 틀어졌죠. 눈에서. 근데 네. 야. 정말 그래도 비슷하게 한 끗 차이로.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왜요? 얘 일부러 이러는 거야? 어? 왜요? 얘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죠? 아니 뭐야? 아, 아니, 이거 만져도 돼요? 아니 맞아. 제 건데요? 아니 내 대사 만져도 돼요? 아 이거 냉장고. 네네. 네. 아 냉장고 열려 있었어요. 아 몰랐어. 아 냉장고구나. 몰랐어요. 아. 제가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여러분께 우리 오킹이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선택을 눈 감고 해서 이거는 진짜 네 개를 선택하는 거로 쉽지 않죠. 네. 그 쉽지 않은 게 아니고. 네. 이 정도면 잘 맞춘 거예요.
근데 저는 에드시런을 중간에 하나 아 요거는 잘못 선택하겠다라고 앵콜로 준비했습니다. 왠 줄 알아요? 왜요? 오늘 방송 밖에서 너무 밖에서 너무 아 드세요? 네 지금 아니 뭐야? 네 감사합니다. 거짓말쟁이가 뻥치지 마오키 너 우리 편 아니잖아. 감사합니다. 아니 뭐야? 너 봤지? 나 진짜 안 맞다니까. 내가 뭘 봐? 아니 봤어도 이게 뒤에 아 나 뒤에 있는 걸 알았을 거다? 아니 뭐지? 그대로인데? 이게 우리 상대로 사기를 쳐? 우리가 우리한테? 맹세코 안 찼어 진심! 내 목숨 걸고! 안녕하세요. 어 신기하다. 이 늦은 시간에 준호 TV와 함께하는 마법사 초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야! 짝짝짝짝짝짝. 아, 새벽 2시에 마술. 아, 네. 새벽 2시에 마술하는 남자는 아마 전 세계에서 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맞습니다. 사실 텐션 자체는 오후 2시나 다름없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개인 금고를 갖고 나왔습니다. 오. 네. 보시면 아주 소중한 게 하나 있죠. 그게 뭐냐? 7월 29일부터 오, 아, 20일까지 티켓, 티켓. 인터파크 티켓 이거를 준우님이 해내셔야 오늘 여러분에게 상품이 나갑니다. 오? 그러지 않으면 티켓은 없어. 오?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어요. 준우님이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준우님 핸드폰 있죠? 저 핸드폰도 집어넣겠습니다. 여기 개인 금고에 이렇게 집어넣고요. 제가 우선 키를 갖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네 개를 갖고 나왔는데요. 우리 준우님 요거 시청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씩 아무거나 이렇게 넣으시고 돌려서 안 돌아간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세요. 아 네네. 네네. 오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죠. 네. 안 돌아가죠. 또 안, 안 돌아갑니다. 다른 또 키 다 해봅니다. 네. 아, 그래서 안 돌아간다는 거. 오, 안 돌아갑니다. 네, 안 돌아갑니다. 네. 또 세 번째 또. 오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갑니다. 네 안 돌아갑니다. 네 안 돌아가.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안 돌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돌아가. 이유가 뭐겠어요? 네 진짜 키가 여기 있어. 아 뭐야 이유 진짜 키를 한번 잡아주시고요. 오, 네. 모양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흡사하고요. 네. 자 그래 넣어서 돌려주세요. 잠그시는 거예요. 이거 돌아간 건가? 네. 오 돌아갔어. 네. 돌아가서 잠겨주세요. 오 안 열립니다. 네 안 열리죠. 지금 핸드폰이랑 티켓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다 넣어주세요. 와인잔에 넣어주세요. 자 이 나머지 4개도 다 넣으세요. 다 넣어요? 네 넣습니다. 네. 섞어주세요. 화면 보이죠? 네, 전 손 대지 않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잡아주세요. 나 느낌이 왔어! 나 이걸로 티켓! 내 핸드폰 찾을 수 있어! 아! 이 열려야 티켓을 제가 그렇죠. 가질 수... 네. 오! 만약에 열리지 않고 실패했어. 그러면 본인은 핸드폰도 못 찾고 아 씨. 티켓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없어. 왜냐? 내가 실패한 게 아니고 준우님이 실패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야무진 걸로 골라보겠습니다. 그렇죠. 요 누워 있는 열쇠로 아무거나 하나. 네. 자 나머지 요것들 있죠? 자 요거는 이제부터 제가 하나씩 없앨 거예요. 오. 그 얘기는 뭐냐? 실패하면 오늘 핸드폰 못 그거 뺏기는 건데? 티켓 못 찾는다는. 아. 자 마법이랑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건지 돌려주시면 됩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으로 뽀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 돌려볼게요. 오! 오 뭐야! 아! 오 뭐야! 아! 오 도연! 자 그대로 열어서 좋았어! 드리고요. 네 티켓은 이제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 뭐야!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이 티켓을 받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위해서 이제부터 몇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제가 메모장에 리스트를 정리해. 저는 J라서 극J라서 네. 메모장 보시면 이렇게 다양하게 막 정리를 해요. 중간에 셀러브리티라는 게 있어요. 셀러브리티.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각기 다른 연예인이 1번부터 100번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1부터 100 중에 숫자 하나를 떠올려 주세요. 숫자 하나. 네. 한번 올라오는 것 중에 한번 골라볼게요. 네네. 46. 46번 연예인이 뭔지 찾아보시고 46. 사, 여기 있어 있어. 46. 오, 46 누구예요? 테일러 스위프트. 어, 테일러 스위프트 여기. 보이시죠? 47번이었으면은 마돈나. 48번이었으면 브래드 핏. 다 다르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연예인이 있어요. 그죠? 자, 이제 자, 우리가 아까 여행 얘기를 했잖아요.
있으니까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카드 하나 사왔어요. 이게 뭐냐면 각 호텔별로 있는 카드들이에요. 라스베가스 가시면 파리스 호텔, 에펠탑이 있는 라스베가스 호텔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면 플라밍고라는 호텔, 골든너겟이라는 호텔, 후토스라는 호텔. 네네. 이렇게 다 각기 다 다른 카드들, 다른 호텔들 이렇게 있어요.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쭉 보시다가 나 이 호텔이 마음에 들어 하나만 뽑아주시면 됩니다. 호텔 미래 여자친구 생각하면서 뽑으면 돼요. 네, 그렇지. 미래 여자친구를 생각하면서. 네. 여기 좀 좋을 것 같아.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 벨라지오. 라스베가스 벨라지오. 네, 벨라지오 호텔. 벨라지오. 벨라지오 호텔. 자, 다음 카드입니다. 카드도 역시 쭉 보시다가 하나만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이 다이아. 이 다이아. 좋습니다. 이 다이아. 벨라지오 호텔. 그렇죠? 자, 요게 라스베가스는 공연장이 있어요. 네. 그리고 노래도 부르겠죠? 맞습니다. 아까 그 연예인 누구 뽑았죠? 저 테일러 스위프트. 그렇죠. 그것도 이제 우리 댓글로 막 올라오는 거 보시고 고르신 거잖아, 아무나. 그렇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네. 제 인스타에 사진을 한 장 올렸어요. 네. 사진 들어보시죠. 자, 럭스 네? 럭스 호텔 앞에서 네. 세븐 다이아몬드를 들고 있어요. 네. 어? 아닌데요? 아니죠. 이 여기 이 다이아인데? 네. 럭스 호텔의 세븐 다이아몬드를 들고 있는데 저는 이게 맞아요. 뭔지 아세요? 우와 진짜 뭐야 이거? 럭스 호텔의 우와 야 뭐야? 우와 뭐야? 세븐 다이아가 우와 정확하게 우와, 있고요. 이거 지금 1시간 전에 올린 건데? 핸드폰이 아니라서 노래가 안 들리나? 노래를 하나 깔아놨어요. 노래를 까셨어요? 네. 핸드폰 혹시 이걸로 제 인스타 한번 들어가서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노래는 아까 46번에 어? 어? 오 진짜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 와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인데? 와 어이 뭐야 이거? 오 개신기해. 아, 감사합니다. 어이 뭐가 정보 털린 거 아니야 이거? 아니 뭐 아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이 카드도 바꿨고 만약에 다른 카드였으면 다른 호텔이 나왔겠죠. 뭐지? 아무튼 오늘 여러분 너무 즐거우셨고요. 이 밤늦게까지 벌써 아직도 3,000명이나 마법 같은 시간 같이 해주시고요. 마법 같은 시간 엔서에서도 많이 하고요. 준우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자주 와서 타로도 봐드리고 마술도 하고 이렇게 좋아하실 줄 알았으면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와 너무 알찼다 진짜. 다음에 만나요. 저희 갈게요. 안녕. 잘 자요.